자가용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다.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는 카쉐어링이 바로 그것. 스마트폰 하나면 예약과 결제는 물론 대여 장소까지 내 맘대로. 보험료, 연료비 걱정 없이 이제 간편하게 카쉐어링으로 운전하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 박이슬 씨도 자주 열차를 이용하는 이들 중 한 명인데, 그런 그녀가 역에서 바로 향하는 곳은 KTX 주차장. 스마트폰 터치로 간단히 차량을 여는 박이슬 씨.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가 본인 차가 아닌 렌터카라는 점. 이렇게 간편하게 빌려 쓰는 카쉐어링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필요한 시간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카쉐어링의 최대 장점. 현재 서울, 광주, 목포 등 전국 51개역에 운영 중인 열차 카쉐어링 서비스는 지난 한 해에만 3만 8천 명이 이용할 정도로 여행자나 출장객에게 인기가 높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신동수 씨 역시 카쉐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고객. 언제 어디서든 이동이 필요할 땐 간단하게 스마트폰 하나면 문제없다고 한다. 차량 예약이 끝났으니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벌써 차고지에 준비되어 있는 차. 정말 자가용이 따로 없다. 이처럼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기 때문에 동수 씨는 자가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한다. 또 주차 고민 없이 타는 곳과 반납 장소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여기에 차량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고 일반 렌터카보다 비용도 저렴해 신동수 씨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최근 들어서는 도심 지역이나 시내 외에도 아파트 같은 주거단지에 아예 카쉐어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주부 도재현 씨도 이렇게 가까운 근처를 갈 때면 자가용 대신 주로 카쉐어링을 이용한다. 이 같은 단지 내 카쉐어링은 주택공사인 LH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 LH는 이곳 동탄 5단지 외에도 고양, 파주 등 신도시 임대단지에 카쉐어링을 도입 중이다. LH 카쉐어링 서비스인 행복하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없이도 편하게 장을 보는 도재현 씨. 따로 걷거나 환승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은 물론 한결 생활이 여유로워졌다. 현재 이런 임대주택 카쉐어링은 전국 48개 임대단지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행복주택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쉐어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카쉐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교통유발 분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꼭 차를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카쉐어링 하나면 더 이상 차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환경도 살리고 비용도 절약하는 카쉐어링으로 이제 편리함과 함께 경제적으로 생활해보는 건 어떨까?